승희야! 싫다는 사람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 거 저하고 저희 식구들 우롱하는 거예요. 한 번만 더 이러시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. 우리 승희가 저를 큰 소리를 내는 아가 아닌데 많이 힘들어가 저러는 겁니다. 우리 승희가 이제 마음을 접은 것 같으니까네. 그만 총각도 이제 우리 승희 잊어버리소. 죄송합니다 어머님. 승희 말대로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식구분들께 폐를 끼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집엔 그만 찾아올게. 하지만 나 네가 마음 돌릴 때까지 담임을 떠나지 않아. 끝까지 기다릴 거야. 어메, 저 봤냐? 아니 뭐 저렇게까지 조탁하는데 승인호가 고집을 세우고 그러노?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러겠습니까? 그라이 다들 이제 미련 버리주이소. 일단 진단상 큰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니? 네, 괜찮습니다. 그래, 적당히 운동도 좀 하고 체력만 회복하면은 회사 일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. 감사합니다 원장님. 대범 총각은 좋겠네. 원장님이 맨날 이래 공짜 진료도 봐주시고. 정한호원, 저 이거 잘 보관하시고요. 나가서 일 보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대범아, 어제 의지랑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야? 두 분 재혼 문제로 얘기하다가 제가 그만 언성을 높여버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너답지 않게 왜 그랬어? 제가 의지한테 사과를 하겠습니다. 사과가 아니라 의지 좀 설득을 좀 해봐. 그래도 의지가 너는 많이 따르잖아. 예 알겠습니다. 원장님 저 산책 좀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여사님. 아, 오셨어요? 잠시만 기다리세요. 이것만 하고 밥 차려드릴게요. 태범이는 진찰을 좀 해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건강하네요. 아 참, 어제 태범이가 의지한테 언성을 높인 거요. 죄송해요 원장님. 여사님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. 이제 태범이랑 의지 남의 지간이나 같은데 언성 좀 높인 게 무슨 대수입니까? 버릇없이 굴면 혼내는 게 당연하죠.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사님, 우리 식 올리는 문제 말입니다. 식이요? 여사님 마음에 뭔가 걸리시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만 속 시원히 털어놓으시죠. 원장님. 네, 말씀하십시오. 저 이번에 태범이 서울 갈 때 같이 가려고 해요. 예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태범이 사고 겪으면서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. 더 이상은 태범이를 혼자 있게 할 수 없어요. 여사님. 저 태범이랑 서울 가서 남은 인생 태범이 엄마로만 살래요. 죄송해요 원장님. 아버지. 그림 그리고 있었더나.